여기는 나라의 대화학공업기지인 흥남미래 연합기업소입니다. 강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 결정을 받아 하는 여기 흥남의 노동계급이 지금 화학공업 부문을 자립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출과도 같은 핵심 공업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겨 안고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의 첫 걸음을 정말 확신성 있게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업소는 올해 들어와서 첫 달 비료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에서 확정된 비료 생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작전 방안들을 치밀하게 세우고 지금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지난 시기 생산 일면에만 치우치던 사업 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생산과 함께 비료 증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 발사대에서 우리 화학공업을 나라의 경제발전이 강공적 거리로 내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당제 발사제에서 제시된 목표를 수행하자면 비료 생산 능력 확장사를 무조건 꺼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현행 비료 생산 전투를 힘있게 벌리면서 기업산의 모든 기술 역량과 건설 역량 그리고 내부의 비료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비료 생산 능력 확장사를 본격적으로 다고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상 공사를 올해까지 무조건 끝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보입니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찌나 지금 우리 82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에 우리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경험은 하자고 하는 사람한테는 앞길이 다 보이고 내부도 다 나오고 자질도 다 생기지만 하지 않자는 사람한테는 아예 막혀버립니다. 우리 군남의 노동자분들 믿으십시오.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는. 이뿐이 아닙니다. 현행 비료 생산을 위한 사업에서도 주목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생산 지위를 현장에 부단히 접근시켜서 설비 운용을 더욱 과학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 발생돼서 생산성이 얼마나 나는가에 따라서 비료 생산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화 공정에 우리가 이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발생로에 응결제가 생기는 문제라든가 그다음 대대리를 헤이터에 민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발생로에서 응결제가 형성된 원인을 우리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소가 생산 지휘조를 하자 그럼 이 생산 지휘조의 임무가 뭐인가? 그래 현재 다 수립되는 기술 지표 표준 조작법 이게 고정불변한 게 아닙니다. 계속 갱신하고 우리가 세운 조작 지표 이걸 더 좋은 합리적인 조작 지표를 찾자 그렇게 하면서 응결제 형성되는 것도 막자 그래서 생산 지휘조를 이런 목적으로 또 생산 지휘조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들이 바로 기업소의 능력 있는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로 조직된 생산 지휘조입니다. 비료 생산의 선행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화 공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찾아 퇴치하기 위한 토론과 협의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매일 아침이면 매 공정들에 대한 최적화된 지표값들을 확정하고 현장에 나가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조작 방법들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조작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생산 지휘조가 표준값도 잘 맞춰주고 앞 공정과 뒷 공정 사이의 연결을 잘해주니까 생산 능률도 올라가고 정말 좋다는 이런 설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투쟁의 진군길에 오른 여기 흥남미료 노동계급의 일본세이고 투쟁 정신인 것입니다. 당이 맡겨준 비료 생산 과제를 종이장 위에 목표나 그 어떤 말로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실천과 결사의 정신으로 받들어 나가는 흥남의 노동계급.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을 뚜렷하게 내집는 이들의 혁신적인 투쟁 모습은 그대로 비료 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